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비올라가 지금 하단에 심어놓으니 엄청 크고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다 사서 심었죠, 그죠? 네. 이것도 다 청화국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목마가리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취나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카네이션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꽃을 또 피어 올려요. 이게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좀 다르죠. 그냥 잎이 이렇게 마주 보는데 이렇게 그냥 쭉 올라와요. 위로 양이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도라지예요. 도라지는 요렇게 도라지 팁을 가르쳐 드리면 뿌리를 시장 가서 사와서 심으세요. 그러면 그 해에 바로 꽃을 볼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더덕. 이게 더덕 위주로 다 더덕이에요. 더덕이고 요거는 그냥 우리 저거 뭐고 양딸기. 우리가 먹는 딸기예요, 딸기. 여기 보면 열매가 달렸죠? 딸기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올라오는 들깨.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건널이든 아니면 척박한 땅이든 다잘 삽니다. 여기 그늘진 곳이거든요. 근데 살아남았죠? 지금 금은화가 피기 전입니다. 꽃대를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이게 인동초라고도 하죠. 금은화라 하기도 하고, 꽃대 많이 물었습니다. 씨앗을 하루나 이틀 정도 물에 불 켜서, 불 켜서, 네, 이렇게 하면 잘 올라옵니다. 이게 17포리죠. 네, 올라오고, 제가 이제 전부 다 햇빛 있는 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했더니 확실히 햇빛에 오니까 꽃을 없었는데 꽃망울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년째 작년 올겠째는 예. 이거는 진짜 강추예요. 진짜 난타나 너무 이쁘죠? 와, 쨍하게 이뻐요. 꽃도 많이 피어주고. 여기 보세요. 나타나는 진짜 이뻐요. 이거는 강추합니다. 요렇게 있고. 또, 여기. 로벨리아. 손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꽃을 키워주려고 멍어리를 물었어요. 곧 꽃피면 되겠죠? 보시면 이게 쑥근 보베나예요. 파라솔 이렇게 하단에 심어놨더니 알아서 잘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씨앗도 제가 여기는 옆에는 수레국화. 요거는 제가 씨앗을 북화가 했거든요. 사스타 데이지입니다. 이제 심으려고 짠 데도 갖다 놨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햇빛 보라고. 요거는 요번에 샀는데, 이게 불두화랍니다. 네, 꼬만 때만 다 했어요. 안개꽃도 있고. 네, 요거는 참나리. 그다음에 우리 매발톱도 있고. 이렇게 계속 제가 끊어줬더니 이렇게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쁘죠? 네, 여기다 알려야겠고.
둥글레 꽃이 때까지 이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근데 올게 좀 이쁘게 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종 모양처럼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지 않았어요. 올게는 이쁜 꽃이네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바늘꽃이에요. 바늘꽃. 그다음에 이거는 토플. 토플은 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거는 체리 세이지. 이거는 비댄스. 목수구. 이렇게 있고 지금 장미를 제가 올 봄에 끊었더니 이제서 이제 지금 다 물고 있어요. 꽃봉을 물고 있고 그리고 어아리도 물고 있어요. 꽃봉오리 여기 보면 어아리 꽃봉오리 있죠. 그리고 수국도 수국도 예, 꽃봉오리 물었고 그리고 여기는 직파 있는 거 제가 포시해 놨어요. 이렇게 포시해서 어디에 내가 직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노지 월동 했죠? 올라오고 있어요. 자, 석죽도 노지 월동하고 꽃대 올리고 있어요. 석죽. 이렇게 하고. 포도나무는 노지 월동 잘 되죠? 그리고 이제 다 시들어가는 흰 말벌돌이. 그리고 분홍 말벌돌이는 곧 이게 분홍 말벌돌이에요. 곧 꽃필 것 같아요. 분홍 말벌돌이. 데이지를 하단에 심었더니 와, 킹왕짱으로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찔레장미. 찔레장미는 안 잘랐더니 꽃을 벌써 보여주네요. 얘들은 한번 잘랐더니 아직까지 꽃을 안 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목수구. 목수구. 노지 월동했죠. 반풍도 하고요. 국화도 했어요. 예. 지금 여기에 되게 많죠. 이거는 뭐냐? 제가 얘기한 노지 월동한 건지 아니면 씨앗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게 이거 뿔을 안 뽑았더니 여기에 지금 보들마 편초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뽑지 말고 그냥 둬버려요. 그러면 올라와요. 여기는 이거는 이렇게 다 노지 월동했는 거. 미나는 진짜 잘 되고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왔거든요. 꽃을 봐야지 알것 같아요. 진주는 진짜 예뻐요. 네. 조금 큰걸 사세요. 큰걸 사야지 애들이 꽃대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상태도 좋아요. 좋은 게 아무래도 당장 기쁨을 주겠죠. 여기서 조금 이쁘다 싶은 거는 구르메인의 힐링가든 언니가 주신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겨울을 이기고 네뭐 이쁘지 않아도 저 나름 견뎌내고 그 살아남은 애들 지금 이쪽으로 다 모아놨어요. 닮은 애도 있고요. 네, 여기서 피냐 꽃이 특이하죠? 이렇게 또 갖고 있어요. 지금 다 꽃대를 물었어요. 네, 얘들은 이쪽으로 따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햇볕 많이 드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사피니아와 에메제라룸. 구문초죠. 설란. 살아있어요. 제가 화분갈이해서. 워낙 싹스러움. 꽃대 물었어요, 싹스러움. 좋겠죠? 그때 물었어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채소도 키워요. 쑥갓 있잖아요. 쑥갓도 있고, 여기 보시면, 네, 고추도 있어요. 네, 채소 키워요. 이거는 미나리. 엄청 많죠? 설립 텃밭물에서 제가 협찬 받아가지고 상추 기른 거예요. 엄청 좋죠? 네, 잘 커요. 이거 한번 제가 잎만 띄서, 여기 보시면 잎 띄는 자국 있죠? 잎만 띄가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띄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잎만 이렇게 띄서 드시면 계속 이렇게 커요. 네, 여기도 묵수국하고 낫달맞이 장미허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불의 옥자. 요거는 쑥갓. 제가 솎아서 그 솎아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솎아서 이렇게 전부 다 화분에 다 심었습니다. 네. 먹기도 하고 나중에 꽃을 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놨고, 요거는 치자 나무예요. 네, 나도 있어요. 율마도 외목대 키운다고 제가 다 잘랐어요. 밑에 후쿠시아 있고요. 네, 요거는 유자씨 제가 먹고 하단에 놔뒀더니 이렇게 노지 활동을 하려면요 많이 덮어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우스 안에 넣든지. 이렇게 요건 후쿠시아 이렇게 있어요. 네, 많죠. 이렇게 로벨리아. 요거는 꽃이자. 요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 동생이 준 후쿠시아. 네. 잘 성장했죠? 화분갈이 있어요. 커피 향 난다는 난이고, 요거는 제가, 네, 삽목했는 거. 이렇게 따로 놔뒀고, 해비는 화분갈이도 안 했는데, 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냥 화분갈이 안 했어요. 자신 없었어. 후쿠시아. 네. 이렇게. 아이고, 드레스같이 예쁜 거로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대로 꽃대 젖는 거는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꽃을 물었어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꽃이 졌을 때 씨앗을 받는 게 아니면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어요. 네. 뭐 이제 요게 다예요. 이거는 제가 컨텐지 하면서 하는 토마토, 방울토마토고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씨앗 뿌렸는 거. 여기는 우리 야옹이 캣잎 올라오고, 요거는 요번에 애들이 엄마 저 어버이날이라고 보내준 거. 꼭 여기에 또 토마토. 요거는 다지라고.
우리 애지야,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요거는 상추 종류예요. 아, 해바라기가 빨리 안 피네요. 안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이면 채송화예요, 채송화. 겹채송화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라오네요. 이렇게 씨앗들 다 파종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찌코스님이 주신 샤프란. 이렇게 제가 다 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따로따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흰색이면서 이렇게 했는 거 심어 놓고요. 그리고 얘들은 뿌리가 좀 작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심어서 잠깐 물에 계속 담가 놨어요. 물고기 하듯이. 오늘은 이제 버려야 돼요. 이거는 수하고, 이렇게 다육이 중에 이제 엄지에 놔둬야 되는 거. 얘들 따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하나 씨앗 파종해서 올라왔는 거 제가 이제 따로 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햇볕으로 나가면 돼요. 꽃도 제가 뿌리 없는 거 꺾어지 가지고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뽕나무예요. 하단에 저절로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 심어봤어요. 꽃이 이렇게 아주 길어요. 러브체인이. 네, 러브체인 저도 해마다 죽였는데 살렸어요.